오늘은 뭉치고 단단해진 하체 근육과 부종을 풀어 다리 라인을 예쁘게 잡기 위해 무게감이 좀 있고 단단한 미네랄 폼롤러로 강하게 셀프 마사지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일반 폼롤러로도 가능한 루틴이니까 이 미네랄 폼롤러가 없더라도 걱정 마시고 따라오세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매트에 앉아 손바닥으로 바닥을 눌러서 상체 지탱하여 오른쪽 다리가 밑으로 가게 양다리를 꼬아서 폼롤러 위에 종아리를 올려 좌우로 마사지를 진행해 볼게요. 처음에는 단단하게 만져지는 종아리 비복근이 두 갈래로 갈라지기 시작하는 지점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무릎 위쪽으로 층층이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유난히 단단하게 뭉쳐있다고 생각되는 부위에서는 다른 부분보다 조금 더 긴 시간을 들여 충분히 마사지를 진행해 보도록 합니다. 이 모든 동작은 보다 집중적인 마사지를 통해 더 큰 효과를 내기 위해 각각 1분씩 진행될 예정이며 총 12개의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아리 근육입니다. 이번에는 반대쪽 들어갈게요. 역시 밑에서부터 시작해 층층이 올라와 무릎이 접히는 부분 바로 밑까지 올라갈게요. 좌우로 굴릴 때 단단하게 굳고 뭉친 비복근이 풀리는 느낌에 최대한 집중해봅니다. 우리 몸은 실제 의식하고 집중하고 느끼는 만큼 그에 비례해서 마사지 효과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 알이 단단하게 느껴지는 종아리가 이 강하고 딱딱한 폼롤러의 강한 압에 의해 시원하게 풀리는 느낌에 최대한 집중해 볼게요. 어때요? 정말 시원하죠? 아주 잘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를 풀어볼게요. 폼롤러를 무릎 바로 위쪽에 올린 상태에서 몸을 엎드려 팔꿈치로 바닥 지탱해 위아래로 굴려볼게요. 초보자분들은 그대로 다리를 쭉 뻗어서 진행하시고요. 좀 더 강하게 마사지를 들어가고 싶은 분들은 저와 같이 양 정강이를 90도로 올려서 진행합니다. 이렇게 양다리를 들어 올리게 되면 자신의 체중이 분산되지 않고 앞쪽 허벅지 쪽으로 집중되어 보다 강하게 허벅지 마사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한 곳에서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폼롤러를 무릎 바로 위쪽부터 치골 바로 밑까지 층층이 조금씩 올려서 마사지를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대퇴사두근 전체를 고루고루 풀 수 있어요. 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그대로 폼롤러를 좌우로 굴려서 대퇴사두를 다른 방향으로 풀어볼게요. 앞뒤로 움직일 때보다 조금 더 강한 압이 느껴지실 거예요. 앞쪽 허벅지는 다른 부위보다 유난히 단단하게 굳고 잘 뭉치기 때문에 다른 부위보다 조금 더 긴 시간을 들여 풀어보도록 할게요. 압이 너무 세게 느껴지신다면 양다리를 내려 스스로 압의 세기도 조절해볼게요. 이때 반드시 코어에 힘을 주어 허리가 너무 꺾여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주의합니다. 우리 몸의 중심이 잡혀야 앞벅지를 올바르게 풀어내실 수 있어요. 복부에 힘 주실게요. 바로 그거예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코어 긴장 풀리지 않게 계속 유지합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폼롤러를 가지고 와 좌우로 살짝 굴려 허벅지 안쪽 내전근을 풀어볼게요. 이번에도 역시 무릎 바로 위쪽부터 시작해서 역시 층층이 마사지를 진행하면서 치골 쪽으로 조금씩 올라갑니다. 너무 강한 통증이 느껴지신다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폼롤러 굴리기를 잠시 중단하고 그대로 홀딩만 들어갈게요.
동작을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호흡을 멈추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자극이 강하게 느껴지는 부위에서는 호흡을 최대한 깊게 실어 근육을 최대한 부드럽고 깊게 풀어보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허벅지 안쪽 중에서 가장 깊숙한 Y존에 폼롤러를 댄 상태에서 좌우로 살짝살짝 움직여 볼게요. 참고로 이 서해부는 우리 몸속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 림프절의 60%가 위치한 곳이라 인체 하수처리장이라고 불릴 만큼 대단히 중요한 부위입니다. 이 서해부가 뭉치고 막혀 있으면 하체가 전반적으로 잘 구울 뿐만 아니라 셀룰라이트가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꾸준하게 풀어주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전반적인 하체 라인을 예쁘게 정리할 수 있는 가장 핵심 비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1분이라는 긴 시간을 들여 진행해 볼게요. 남은 시간 동안은 그대로 폼롤러를 정지한 상태에서 좀 더 지그시 깊게 마사지 들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왼쪽 허벅지 안쪽 내전근을 풀어볼게요. 가능하신 분들은 폼롤러를 바깥쪽으로 굴릴 때보다 안쪽으로 굴릴 때 조금 더 의식을 해서 마사지 강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속 신경을 써봅니다. 다른 부위보다 유난히 허벅지 안쪽에 강한 통증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특히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 하체 순환 장애가 심하거나 혹은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근육통이 심한 경우에도 통증이 대단히 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집에 있는 수건을 폼롤러에 덧대어 마사지를 들어가시거나 이 부드러운 소재의 폼롤러를 먼저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매일 꾸준히 마사지를 진행하게 되면 통증이 조금씩 줄어들게 될 텐데요. 이때 수건을 제거하시거나 지금 제가 사용한 미네랄 폼롤러와 같이 조금 더 딱딱한 소재의 폼롤러로 바꿔 좀 더 강하게 마사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럼 보다 하체 라인을 빠르게 정리하는데 정말 큰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대로 이번에도 역시 허벅지 안쪽 깊숙한 서해부를 집중적으로 풀어볼게요. 이 발끝부터 생식기 근방까지 하체 전반에서 발생하는 모든 노폐물들이 정화되어 처리되는 곳이 바로 이곳 서해부입니다. 그만큼 이 서해부를 평소에 잘만 관리해주셔도 하체 라인이 정말 눈에 띄게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하체 부종이 심한 분들은 이 폼롤러를 그대로 가져다 대는 것만으로도 통증을 굉장히 심하게 느낄 수 있지만 그만큼 또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 통증이 너무 심하게 느껴지신다면 폼롤러를 굴리지 마시고 그대로 가만히 홀딩 유지만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아프다고 해서 호흡을 참거나 멈추지는 마시고요. 최대한 깊게 들이마셨다가 뇌쉬는 호흡 반복해 몸이 너무 긴장되지 않게 주의해 볼게요. 호흡을 진행할 때마다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에 그대로 호흡을 조금 더 가져가 실어 볼게요. 네, 좋아요. 이번에는 옆으로 누워 허벅지 바깥쪽 승마살이 있는 부분을 풀어볼게요. 왼쪽 다리는 앞쪽으로 보내 발바닥으로 바닥을 눌러 팔꿈치와 함께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 상태에서 허벅지 바깥쪽을 위아래로 마사지를 진행합니다. 역시 무릎 바로 위쪽부터 시작해 층층이 올라갈게요. 노폐물이 이동하는 방향은 항상 발끝에서 서해부 쪽이기 때문에 가급적 마사지를 발 쪽에서부터 시작해 엉덩이 쪽으로 올라가 마무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허벅지 바깥쪽 역시 허벅지 안쪽과 마찬가지로 다른 부위보다 통증이 유난히 심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위입니다. 그러니 만약 통증이 너무 격렬하게 느껴진다면 폼롤러 위에 허벅지 바깥쪽을 지그시 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한 10초씩 정도 홀딩 유지하면서 층층 폼롤러를 위쪽으로 올려보도록 합니다. 좋아요. 그대로 반대쪽 들어갈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허벅지 앞쪽이 발달되는 것을 선호하지 않고
않고 무릎 근처로 많은 하중이 실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바깥쪽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 위주로 스쿼트를 진행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유난히 다른 부위보다 허벅지 바깥쪽에 강한 통증이 느껴지는 편이기 때문에 다른 부위보다 강하게 마사지를 들어가지 않고 좀 부드럽게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다른 부위보다 강한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에서는 이 스스로 압의 세계를 조절하여 몸에 너무 많은 부담이 가지 않도록 자꾸만 본인의 몸과 대화를 계속 진행하면서 마사지를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이번에는 폼롤러를 다리 사이에 끼어 앉아 종아리와 허벅지 뒷면을 한꺼번에 같이 마사지를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몸 전체를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사지를 진행할게요. 허벅지 뒤쪽 근육과 종아리 뒷면만 잘 풀어주셔도 하체 근육에 전반적으로 쌓인 이 피로도를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종 완화에도 상당히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양손을 바닥에 짚은 상태에서 좌우로 마사지를 들어가 진행하시고요. 숙련자분들은 치골 위에 손을 올려 보다 강하게 압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볼게요. 네, 좋아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동작입니다. 마지막으로 발 마사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폼롤러 위에 오른쪽 발바닥 올려 발팔에 움푹 들어간 부위 위주로 굴리면서 마사지를 들어가 볼게요. 평소 단화 혹은 구두 혹은 발등을 누르는 캔버스와 같은 신발을 자주 신는 분들의 경우 이 발바닥에 아치가 무너져 있어 어떤 운동을 해도 자세가 잘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그만 스쿼트나 런지를 진행해도 이 무릎 통증이 심한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1분씩만이라도 이 무너진 발바닥의 아치를 살리는 마사지를 진행해 주시면 전반적인 체형 교정에 정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릎 통증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종아리 안쪽과 허벅지 앞쪽이 지나치게 발달하는 거 역시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으니 최대한 공들여서 발 마사지를 진행해 볼게요. 좋아요. 이번에는 반대쪽 왼쪽 발 마사지를 들어간 후 오늘의 폼롤러 마사지 루틴을 끝내볼게요. 참고로 발바닥에는 우리 몸 모든 기관에 대응하는 반사구가 위치해 있어 이 발바닥만 잘 자극해주셔도 하체 순환의 상당 부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뿐일까요? 하체 전반에 쌓인 녹태물과 독소를 배출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처럼 하체 마사지에 큰 돈이나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 없이 이렇게 운동 전이나 후로 가볍게 15분 정도만 투자해 주신다면 우리가 원하는 예쁜 하체 라인뿐만 아니라 이 건강과 다이어트에도 정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저는 하늘의 맹세컨대 잠깐 해외로 나가거나 여행을 다녀올 때를 제외하고는 주 7회 이상 미래날 폼롤러를 활용하여 매일 이렇게 셀프 마사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 지가 벌써 어느덧 4년이 다 되어가네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매일 저와 같이 폼롤러 마사지를 진행해 주시면 정말 많은 효과를 분명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내일도 모레도 또 잊지 않고 만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